대한민국 경찰의 기관 문양에 사용되고 있는 참수리라는 새를 아시나요?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새인데 최근 울산에선 처음으로 회화 생태습지에서 두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박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주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새는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참수리입니다. 국내에선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데 지난달 24일 울주군 웅천면 통천리 회야 생태습지에서 두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들어갔는데 데크 너머로 굉장히 큰 날개를 가진 그 새가 두 마리 있어서 촬영을 해서 이제 전문가 동정을 받으니까 네, 참수리의 어린 새로 네, 판명이 됐습니다. 참수리는 대한민국 경찰의 기관 문양에도 사용될 만큼 친숙한 새지만 국내에서 실제 모습을 보긴 쉽지 않습니다. 매년 겨울 20에서 30마리 정도가 겨울을 나기 위해 한반도를 찾고 있는데 울산에서 참수리가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이번에 울산에서 발견된 참수리는 알을 깨고 나와 첫 겨울을 맞는 새를 뜻하는 어린 새로 이동 중 회야강 일원에 머무른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회야강이 다른 강에 비해 가지고 사람의 접근이 적고 자연 생태가 잘 구성되어 있는 건강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른 데로 이동하는 가운데에 휴식차 참수리 새끼가 잠시 머물고 가지 않았나. 울산시는 최근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 다양한 새들이 울산을 찾고 있다면서 특이하거나 처음 보는 새를 발견할 시 반드시 시청에 알려주길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